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목표값 찾기 및 시나리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을 찾는 건데요. 뭐를 찾느냐?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값을 찾는다. 의미는 어렵진 않아요. 가겠습니다.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결과값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그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뭐가? 목표값 찾기. 그다음 수식에서 참조한 특정 셀의 값을 계속 변화시켜서 수식의 결과값을 원하는 값으로 찾아주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 대화 성적합에는 이제 수식 셀이 있고 찾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값을 바꿀 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기 전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찾는 값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죠. 수식 셀의 결과로 원하는 특정한 값을 숫자 상수로 입력해 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목표값 찾기를 해봤냐 안 해봤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찾는 값이라는 거는 숫자 상수로 입력을 해줘라라는 거죠. 됐죠? 수식 셀이라는 건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이에요. 어렵지 않고. 값을 바꿀 셀은 바로 이 부분이죠. 가겠습니다. 직접 갈까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판매 수량 20개를 팔았어요. 단가는요, 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총 매출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당연하죠. 20개, 만 원짜리 20개, 2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결과를 볼까요? 지금 매출이, 아까는 20만 원이었는데, 매출이 100만 원이 되려면, 단가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이 되려면, 매출이 100만 원이 되려면, 판매를 몇개 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구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들어와서 자, 수식 셀 같은 경우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이니까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C의 3 곱하기 C의 4 맞죠? 수량 곱하기 단가. 그래서 매출이 구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값 찾기 와서 수식 셀은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C5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찾는 값은 아까 100만 원이니까 1, 빵빵빵, 빵빵빵. 06개. 값을 바꿀 셀은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이 판매 수량이 몇 개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하셨나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이 매출액 20만 원이 얼마로 돼야 돼요?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1, 빵빵빵빵빵빵. 직접 입력해줘야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수식 셀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매출에는 CS3. CS3가 뭐예요? 판매 수량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C의 4. C의 4는 뭡니까? 단가. 그죠? 바로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은 C5가 되는 거고. 값을 바꿀 셀은 뭐냐면 만 원짜리 100만 원에 집하려면 몇개 팔아야 되냐? 단가 수량이죠. 그러니까 CS3.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목표값 찾기가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 되려면 판매가 100개 돼야 되네요. 그죠? 우리가 눈에 띄는 예제로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가시라고 믿고요. 확인 누르면 그대로 변경이 되는 거고,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됐죠? 그게 바로 목표값 찾기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목표값 찾기. 수식 셀 찾는 값을 바꿀 셀, 위치 조심하시고, 특히 찾는 값 같은 경우는 숫자 상수 직접 입력한다.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가겠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TV 같은데, 영화 같은데, 영화, 각본, 대본, 시나리오가 좋으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바로 그겁니다. 가상의 어떤 상황, 엑셀에서는 어떤 가상의 상황을 갖다가 예측하는 건데 결과를 시나리오
변경 요소가 많은 작업표에서 가상으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의 그룹을 변경 셀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시나리오에는요 최대 32개까지 변경 셀을 줄 수 있어요.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나의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변경 셀 지정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또 변경 셀로 지정한 셀의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되어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말장년 조심하시고, 또 결과 셀은 변경 셀 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도 아까 우리 목표값 찾기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의 가상 분석에 가면 시나리오 관리자,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를 여기 나타나 있죠? 나타나게 한 다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시나리오 가기 전에 우리 엑셀 도움말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가상 분석 도구라고 한다, 이거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의 가상 분석에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표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각 시나리오에는 최대 32개까지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석하려는 값이 32개가 넘어요. 또 아울러 이러한 값에 대응하는 변수가 하나 또는 두 개인 경우는 데이터표를 사용하라 추천해 주는 거죠.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시나리오 도움말도 좀 참고하시고요. 가겠습니다. 시나리오. 자, 바로 여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홍유경이라는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평균이 에버리지 BA2에서 BA2까지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만약에 홍유경이라는 학생이 수학이 지금 70점인데 87이에요 평균이. 그러면 수학이 50점으로 떨어지는 경우 시나리오 1, 또 100점으로 올라가는 경우 시나리오 2,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하셨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미 작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0점일 때는 평균이 87이었거든요 기존 상태. 근데 만약에 수학 점수가 저조 50점이에요 그럼 평균이 80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럼 수학이 올라갔어요. 100점으로 만점 맞았습니다. 그럼 평균이 97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시나리오예요. 평균 들어가 있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죠. 자, 이미 작업을 미리 해놨던 거는 좀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삭제.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를 누르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은 우리 수학 점수 저조로 하겠습니다. 저조해요. 변경셀은 뒤에 2죠. 확인 누르고 50점으로 저조합니다. 확인. 자, 저조라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추가, 이번에는 상승이라는 시나리오 하나 만들겠습니다. 몇 점으로요? 100점으로 상승.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조, 상승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어요. 요약하겠습니다. 요약을 누르고 나서 지금 결과 셀은 2에 2 맞죠?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요 시나리오 요약은 아까 있었던 거고 지금 작성된 거 요약 2. 자, 현재는 70, 저조할 때 50, 상승 100. 그랬을 때 평균이 70대는 87이었지만 저조일 때 80으로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97로 간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게 바로 시나리오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도움말에서 말씀드렸지만 32개까지, 최대 32개까지 가능하다 알고 가시고, 또 만약에 32개가 넘는 경우 변수가 하나 또는 두 개인 경우, 그렇죠, 데이터표를 사용하라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우리 출력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렵게 공부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함수 부분, 어려운 부분들, 또 데이터 분석 많이들 하셨죠.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출력, 그 다음에 차트, 매크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